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어제 본문 내용에 이어서 유다에게 나타날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나오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여기서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 번제물로 자기의 아들들의 무제한 피를 흘리게 했던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자식의 피를 우상을 숭배하는 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 인륜이 사라진 거죠. 패륜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심의 신앙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의 어른들뿐만 아니라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러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교만해서 자신들의 행위가 완악함을 덧붙이 말하는 저들을 아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했기에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할때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망, 그분의 비전,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그분의 굳은 의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때나, 우리를 연단하실 때나, 우리를 심판하실 때나, 본인께서 직접 활동하시고 직접 개입하실 때는 그분 마음의 작정과 의지가 늘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 주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무너뜨리겠다고 작정하실 정도였으니까 유다가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무제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 골짜기의 이름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부르지 않고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한 다른 말 말고 단어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공포스럽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단어를 붙여서 죽임의 골짜기라고 하나님은 명칭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제약에 쩌들어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그들 앞에 대적들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앙이 내려져서 그들은 이미 죽고 난 이후인데 그 죽음 이후에도 그들의 재앙이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은 그들의 시체에까지도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속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완고하고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담긴 공의로운 심판을 역사 속에 남기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예레미야와 함께 그 흰놈의 골짜기에 갔으니까 여기서 이들은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을 통해 사형 선고를 듣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이러한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이 시간에 함께 본 말씀은 아니지만요. 오늘자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목이 곧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15절에 그들의 영적이고 심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아예 소망이 없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레미야의 외침 속에서도 우상을 끊임없이 숭배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과 경고를 듣고서도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의 교만함과 영적 간음 속에 생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6장 13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마음에 가득 품고 있으니까 욕심이 가득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어떤 메시지와 경고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욕심이 장성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본문의 설교로 잘 잡지 않지요. 여러분, 죄가 욕심이 많으면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도 그들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이 8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여기서 이 놀람에 해당하는 이 쌍마라는 말은 멸망, 경악이라는 뜻으로 비참한 광경을 보고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욕거리가 된다고 했는데 모욕거리는 쇠레카라는 말로서 깜짝 놀라거나 경멸의 뜻을 나타내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서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참혹한 저주의 결과가 계속 묘사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거민들은 자기 자식의 고기를 먹게 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의 고기를 먹는 거죠. 자식의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이미 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먹고 배부를 때 우상에게 바칠 정도의 일련의 패륜을 가져왔으니까 이미 그들에게 궁핍한 상황에 자식의 고기를 먹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잡아먹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육을 먹게 되는 장면은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 때 그리고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당할 때 그리고 AD 70년 로마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인육을 먹는 일이 실제로 생겼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지금 또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저들을 향해서 죄를 짓게끔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긴장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나태해질 때, 내 마음이 안일해질 때, 내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욕심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지속될 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욕심과 탐욕은 세상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와 나라를 파괴시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다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날마다 가진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힘써 애써야 합니다. 탐욕은 바로 멸망과 그리고 쇠퇴를 가져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육신의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탐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고 하나님의 복음의 외침이 많은 이 나라에서 오히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은 왜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이 진정 이 나라를 부흥시키시고 성장시켰다면은 성도들의 가정 또한 잘 되고 윤택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한국은 세계에서 가정 문제가 있는 나라로 거의 1위에 꼽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세워지고 십자가의 불은 많은데도 한국의 가정들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바라고
교회에 많은 물질을 바치기를 바라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기만 바랬지. 그 성도들의 각 가정과 그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교회에서 어떤 계획과 어떤 목양의 가치로 접근했는가? 과연 그랬다면은 한국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을 때각 가정들도 건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한국의 기독교도 아마 개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탐욕을 부리진 않았을까? 우리 인간은 어떤 자세와 마인드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것을 간단하면서도 힘있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원시원한 말씀은 없을까요? 권위 있게, 임팩트 있게 알려줄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 말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는 엊그제 새벽 예배 시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대표적인 기도문으로 낭독하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책이나 찬송가 앞에 뒷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서 한번 묵상의 공감대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와 높으심을 느낄 수 있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를 거룩히 높이며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늘의 땅과 같은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저 날마다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하늘의 공급에만 만족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만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연약한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거나 악에 넘어지지 않기만을 구하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피조물의 자세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필요한 육신적인 구함은 어쩌면 이 주기도문에서 한 가지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람과의 우애나 관계적인 부분은 그야말로 우애와 관계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먼저는 죄의 자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늘 나라의 권능,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죄짓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거나 악에 빠지지 않기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표적이고 근본적인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들어보면서 피조물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저 지렁이처럼 낮고 천한 우리를 돌보아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사는 겸손의 자세가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창세기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마음껏 이 땅에서 펼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먼저 아니겠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피조물의 삶의 자세는 사뭇 그 분위기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뚜렷하게 무엇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 이유를 살아가는 저로서, 물론 부활하셨지만 부활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이 실제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부활도 실제요. 십자가도 실제라면 부활하신 그 이유를 사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렇게 부활의 축제의 자세와 무드로만 사는 것이 과연 겸손일까?
부활의 축제를 정말 누린다면은 그 축제의 기쁨 이면에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에 대한 겸손의 눈물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의 지금 부활의 축제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눈물의 감사가 그 속에 먼저 얽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시기 전에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먼저 물으시는 분이시기 이전에 우리의 현재 마음과 상황을 궁금해 하시고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많은 목양적인 행사와 프로젝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때 축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부활의 축제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축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십자가의 고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눈물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벌을 받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그분은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기 위해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 안에 올바른 정도를 걷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구절구절들이 너무나도 무겁고 읽기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을 묻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벌하시기 전에 우리를 늘 사랑으로 붙잡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뻗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했던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와 예루살렘이 걸었던 그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한국 교회를 붙잡으시고 우리 말씀삼 공동체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3번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4 희년 전교인 여름 선교학교를 위해서, 일본 국내 선교를 위해서, 한국의 사회 정치, 경제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학업 하루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한 후에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죄악 속에 살아갔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인육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인륜을 버리고 폐륜의 길을 걸어가는 참으로 짐승보다 못한 마지막을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악 속에 쌓여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욕심대로 살아왔던 것들을